이펙트 팩트야. 뭐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킹선 가슬기. 쓰면은 조금 빡셌을 듯. 아니, 저 자식들 체력이 차잖아. 오른쪽에는 피다 차네. 녹알 추위. 긁어내기, 긁어내기. 축전기 필요하지 않나? 내 축전기. 축전기. 아, 참네.
현양역학 형상 거의 3대장인데.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이거 근데 초커가 더 낫지 않았을까? 워호호호호. 잘 나왔다. 잘 나왔다고 해서 디펙트가 강해지는 건 아니야. 그래봤자 디펙트 카드일 뿐이지. 뭐야?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셀까? 영채와 숟가락. 섹스 좀 없어 친구? 뭐야 또 왜 왜 또 메아리야? 아보. 헬로 월드. 힘세고 강하다심. 또 헬로월드. 만약 내게 묻는다면 나는 말도. 박대리 충전. 영채와 두 장 다 건졌네. 정말 수치스럽군요. 근데 방금 파워카드 대장 다 나란히 맨 밑에 깔린거임? 갓겜 행동. 영채화 왜 안 사라짐? 또샘 또위? 냉정함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넣을 거면 드로 넣을 거 아니면 별로 의미 없어 보임.
우리 메아리 모험. 눈 핥히기 영세원대 기계 학습. 인지 편향. 잊어본다. 감사합니다, 영채와. 땡큐. 컴드 추위 알고리즘. 내 돈 못 준다. 잡아라 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마결판? 너무하네. 휘발성은 휘발됩니다. 직접 쓰는 것만 숟가락 트짐. 카라 더블주의 백분열 증폭. 서울주의 계속되는 서울주의. 이거 핵분열 써가지고 메아리 빨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증폭. 하하 페이크다. 증폭 쓸 거지롱.
상성 가서 우치나 지우자. 수치심이 없는 디펙트. 우리 중괄호님 어제 울면서 중튜브 공지 써서 본눈 가리려고 안경 쓰셨답니다. 중점으로 시청률을 내지 않으면 안경에 대해 댓글 걸 수 없습니다. 안경 뭐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거 많이 썼지. 일방어 더 있으면 버퍼가 막아주는데. 버퍼야 이제 일뎀도 못 막는 거니? 마이너스 일뎀 막. 수치밴. 안녕 안녕. 전혀 안녕하지 않다 인마. 도겨워서 까비. 아니? 싫은데? 중천조 말고 중만조 할건데? 아이고 클레밥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중만조야지. 중만 쓰레기 이벤트로 인해 최대 체력 2를 잃었다. 이제 체력 2차이로 지면 그건 회랑 때문임. 요즘 같은 세상에 중만조 잘못하면 더듬는다고 성추행으로 신고당해요. 저는 중천조나 할래요. 중괄호 천원 줘야지. 놀라운 사실. 천원을 10번 주면 만원이 된다. 홀로그램? 냉정함. 홀로그램으로. 어유 아유 이게 뭐야. 유튜브 무료화 소식 듣고 찾아왔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이고 에벤즈님. 와 10만 치즈. 아이 10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근데 천원하고 만원하고 수수료 다르게 뜯어가나요? 아닐걸요? 아유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뜻밖의 호황을 맞이한 뭐라고 해야 되지? 중튜브가 불황이고 중지직 호황. 아 중지직 뭔가 이상한데? 아, 내 체력. 체력. 내 체력. 메아리로 알고리즘 여러 번 써서 키워. 첨탑의 망령인 중지직 말고 바지직으로 하죠. 바지직. 알고리즘 저렇게 키운 다음에 캘리퍼스 먹으면 그게 맛있는 건데.
첨탑의 망령이니 중지직 하지직 말고 화면 조정 지직지직으로 하죠. 화이트 노이즈처럼 들으면서 잠들고 아주 좋네요. XX온 궁이 야무지시네요. 꼭 승천하시겠어요? 승천. 뭐야? 디펙트가 유독 고승천에서 아이돌 취급받는 게 예열이 오래 걸려서인 건가요? 그냥 약한 거 아닌가? 일단은 뭐 그렇죠. 워낙 복합적인 거라 뭐 딱히 이유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약한 건데. 그래요. 이뻐서요. 이뻐서. 기계학습 레벨 있을 거야. 복합적인 이유로 약합니다. 그냥 승률러 나는 사람들 디펙트 승률이 제일 낮잖아. 그러면 증명된 거 아닌가? 시코리타도 약한데, 시코는 일막에서 죽는데, 딘은 굳이 창방까지 가서 죽음. 이게 디펙트가 짱나는 이유지. 사일도 약하지만 사일은 일막에서 죽는데, 디펙트 굳이 사막 가서 창방전에서 죽음. 매우 곱다. 사랑해, 중사자. 헉, 감사합니다. 아니, 줄 서면 뭐 돼? 줄 왜 서? 퍼키 아이스크림이야? 조각모음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방전 쓰거나 차라리 걸러야 될 것 같은데? 냉정함이 안 나오네. 근데 딘은 쓰레기라고 안 쓰는 재구성을 다른 캐릭은 프리즘으로 넣은 저라고 가져가는 거 보면 사실 딘은 힘 숨진이 아닐까? 힘을 얼마나 많이 숨긴 거야, 씨. 힘 숨진 아니야? 힘이 숨져서. 이펙트가 숨겨진 힘을 개방한다면 첨탑은 그날로 끝이야. 팽이? 역장? 팽이 떴으니까 좀 낫겠지. 올리메아리 벌스 얼스 올리 영세와
노후가 없는 나. 노후 치료. 영채와 목사냐, 메아리 목사냐. 고점은 이게 더 높긴 해. 12 24 아니 22. 아 사실 뒤에 진정한 힘, 엄청난 컴퓨팅 능력인 컨트롤을 사람이 해서 약한데 약간 그럴싸하긴 해. 디펙트가 카드를 많이 넣어야 강한 구조인데 카드가 많아질수록 사람이 계산하기 힘들어서 디펙트 승률이 낮아지는 거 아닐까? 아님 말고 불동자. 아, 영채 왜 안 사라짐? 얇은 덱이 덱빌딩 하기는 훨씬 쉬워가지고 카드 10장 밸런스 맞추는 거랑 카드 30장 밸런스 맞추는 건 부자가 훨씬 어렵지. 창의적인 인공지능 좀 그만 나올래? 승천 15까지 심장 없던 시절엔 디사디케라 그랬던 거 보면 그냥 상성의 문제가 아닐까? 그것도 맞긴 함. 그리고 카드 많아지면 예를 들어 카드가 20장이면 신성이 맨 밑에 있어봤자 내 턴이면 뽑는데 카드가 30장일 때 신성이 맨 밑에 있으면 6턴 만에 뽑을 수 있거든. 이거 잡을 수 있나? 영채와 많아서 할 만한데. 이기 유물 캘리퍼스 주셈. 창의적인 인공지능 또는 창의적인 인공지능 또는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의적이라서 사망. 두꺼울수록 좋은 구조인데 드로우가 다른 직업에 비해 제일 벌어지라서 제일 승률이 낮은 게 수학적으로 맞는 겁니다. 우합. 헐. 2일만 했던 것 같은데.
메아리 뭐냐 진짜. 다 썼어 이제. 아, 숟가락. 하지만 소신이 있군. 달팽이 크림으로 피부가 좋아진 디펙트. 피부가 참 좋군. 뭐야? 영채화는 영코스트였어야 맞는 게 아닐까. 그렇게 네미시스 파다나다는 못 맞고 죽는 시비가 늘어났다고 한다. 왜 맨날 영채와? 아니 왜 맨날 메아리 파는 거야? 아 근데 저거 또 강화하라고 하면 강화하긴 또 싫어. 상의력을 주지 않기 위해 메아리를 태우는군요. 한수 배웠습니다. 어? 그건 아니야. 배울 게 따로 있지. 으아악! 시베아리만 안타서도
사료를 줬네. 한번 살려면 버려야 될 듯. 영체화 빌어벗기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감기 조심해라. 메아리나 강화사 냉정합니다. 창의력이 억압받는 첨탑에서 작은 카카들과 꿈을 키워온 카카를 이렇게 죽이다니. 악마의 형상. 이 악마. 섬탑에서 살아남으려면 악마가 되어야 해. 아, 내 빌집! 이러니까 디펙트 승률이다지. 아, 힘 1 깎이는 거랑 밀집 1 깎이는 거랑 똑같냐. 아치네. 힘민첩 둘 다 깎든가 그럴 거면. 패치 노트.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제 민첩도 깎습니다. 내 힘. 아, 차라리 힘 깎아. 밀집 깎지 말고. 표창 필요 없고. 형 햄. 밀집. 재구성대 가면 밀집 깎는 패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분 유비인가요? 뭐야. 체온을 40도까지 올리면 암세포 죽일 수 있는데. 파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경을 처음 보는 이유. 처음 썼기 때문. 끄덕. 아까 죽전기 써야 되나 아니면 메아리로 한 바퀴 돌리려면은 최소 5턴 너무 먼데. 그냥 고스트빔.
죽음? 방어도 올리는 거 봐야 되는데. 이긴 것 같은데 역체와 대결해서 이겼다. 레디 두 번에도 이김. 아니다. 밀집. 레디 두 번에도 이기는 거 맞네. 오예.